다이어트 코스프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다? 여기에서 지금 도시락을 한 2주치를 시켰어요. 짜자잔. 제가 12월 말에 가족들이랑 발리를 가거든요. 근데 발리는 여름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도시락이에요. 하지만 한국인은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이거 보고 있어요. 코리아 넘버원. 김윤경님 너무 웃겨 진짜. 밥을 먹고 난 뒤에 바른 곡물 효소를 먹어줄 거예요. 이거는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굉장히 맛있어서 잘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식후에 이거를 먹어주고 있어요. 제가 효소를 몇 개를 먹어보긴 했는데 가루가 엄청 부드럽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알갱이가 아니라 진짜 그냥 미숫가루 가루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포로 먹어줄게요. 가루가 완전 부드러워서 입에 조금 달라붙을 수 있어서 이렇게 물로 입 헹궈주면 금방 넘어가요. 약간 건강한 맛, 곡물이랑 딴 게 섞인 맛이 나는데 얘는 완전 누룽지 맛, 진짜 누룽지 맛이거든요.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목 넘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입니다. 아주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식후 1일에서 3회 정도 섭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효소의 구성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15곡 효소랑 식물 유래 식이섬유가 들어있고요. 식후종에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어디 가냐면 동아리 창립제에 갈 거예요. 동아리 창립제란 동아리 생일파티? 동아리가 생긴 날에 이렇게 선후배들 모여가지고 같이 행사하는? 그리고 뒤풀이로 술 마시는 그런 곳인데 일단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저도 19년 이후에 지금 창립 처음 가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왕십리로 떠납니다. 이거는 매그제이 니트랑 이거는 어디지? 아, 마주. 마주 치마 바지 입었어요. 그러면 나가볼게요. 맛있겠다. 진맛이 나오네. 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라. I love 산낙지. 내가 잘 나도. 기름장이 아부려진 거야. 얘 면접도 다 끝냈어. 진짜? 조금만 맛있다. 야 대박이야. 너무 예쁘게 나와. 이 봐봐. 이거 먹으려면 이거 먹고. 일단 맥주를 다시 채우고 미안해. 아까 걔 다 해준 거였어. 이렇게 하고 이거 먹고 싶어. 맛있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늘 맛있네. 야 미쳤어. 야 뭔 기본 느낌이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근데 생각 우리 되게 좀 이르게 먹은 편인데 맛있다. 이르게 먹. 맞아 맞아. 11월 말 벌어지실 것 같은데. 넌 또 막장이라. 와 진짜 맛있다. 그거 아, 미쳤네. 무슨 이랑 먹어도 맛있네. 맛있겠다. 수연 횟집 메모 메모. 최고. 그냥 모든 남자 다 뚜드게 해보시는 거죠? 어 나는 저거 먹었어. 내가 찾았어. 먹을 거 먹고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해. 내 지금 내 폴더가 따로 있다고. 오빠 어디 사진을 살 거예요? 알바인데. 왜 그럴 거라고 주장을 해? 왜 밥이 중요하니까? 아, 참석자에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네. 알아서 받을게요. 알아서 받을게요. 안 와, 저거 잡네? 응? 얘 잡아. 카메라 봐. 저희 그러면 이제 3인조를 시작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을 맡고 있는 36기 정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무를 맡고 있는 37기 유인수입니다. 41기 이사장 최지현입니다. 와. 저희가 이번 연도 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2022학년도 활동한 내용으로는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들 활동 많이 참여하셨나요? 네. 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팔로워와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17개의 게시물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지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팔로우 해놨지롱. 인스타 팔로우하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잘하겠네. 지금 이미 팔로우 다 했어. 뭐야? 대학원이요? 대학원 아니야?